수고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뻥 뚫려가고 아무도 없네요. 카메라 감독님 죄송해요. 어쩔 수 없네. 엿 하나라도 더 팔아먹으려면 이쪽을 보고 해야겠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오라버니도 거기 서있지 말고 와서 좀 앉아주면 안 될까? 왜냐면 거기 남의 전방이거든. 저기 이모들이 성질나면 뜨거운 물 찍고 더워 땀난다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이거 좀 칠하니까 말 안 듣고 진짜. 죄송해요 선배님. 나도 가끔 이렇게 마음이 뭐가 딱 막힐 땐 욕 한마디 하고 싶다고. 근데 해도 돼요? 근데 못하게. 얼굴 이쁜데 욕까지 하면은 이미지 구겨진다고 못하게 하더라고. 얼굴 안 이뻐요? 아유, 언니가 더 이쁘네 그래요. 원래 사람은 자신감 갖고 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이쁘다 이러고 자신감 갖고 살아야지. 아이고 나는 못생겼네 어떡하니 이렇게 살면요 영원히 못생긴 거예요. 맞죠? 항상 자신감 갖고. 언니 자신감 못쟁. 그죠 엄마?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나는 이쁘다기보다 귀엽고 깜찍하다는 게 좋더라고. 왜냐면 영원히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리고 싶고 막 그런 거 크고 싶지 않고. 근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얼굴에 주름은 늘어가고. 엄마 내가 이렇게 보이도 솔직하게 나이가 많아요. 내가 엄마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엄마 올해 내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 공연만 해라고. 이 엄마 이거 맞장구 치는 것도 공연인데 안 맞춰주네 여기는. 여기 어려운 동네. 아무튼 엄마 이쁘다 해서 감사해요. 나 이쁘다는 것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뭐 시작을 했으니까 나도 나왔으니까 신나게 한바탕 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모셔드릴게요. 급한 일 없으면 서서 구경하든 앉아 구경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서 있는 분들이 다리나 아프지 뭐 나는 신경 안 쓰겠네. 그래갖고 한 곡 더 합시다. 한 곡만 더 하고 장구도 치고 북도 치고 날고지도 하고 드럼도 치고 뭐 이러다가 스트립쇼까지 하고 그러면 되지 뭐. 왜요? 아 좋아서? 아 언니는 변태인가 봐. 남자를 좋아해야지 여자를 좋아하면 어떡해. 근데 이상하게 나는 엄마들이 날 좋아하고 오빠들이 날 안 좋아하더라고. 맞죠? 아 아니에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난 이렇게 푸짐한 오빠들 좋아해. 삐쩍말리 이런 오빠들은 별로 입맛이 없어. 진짜예요. 남자들은 좀 듬직하고 좀 덩치가 있어야 있어 보이지. 아무리 잘생기고 그래도 삐쩍 말르면 영 없어 보이더라고. 예, 그죠? 언니도 그렇죠? 혹시 두 분이 무슨 관계예요? 아, 부부예요? 어쩐지 딱 떨어왔잖아. 불륜이면 딱 붙어왔거든. 나도 배웠어. 나는 모르는데 그런 거죠. 뒤에 새끼가 가르쳐줬어. 미안해. 오늘 갑자기 여기 욕 많이 나온다. 이 예지 씨가 그럼 한 곡만 더 합시다.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내가 부를 줄 아는 노래 몇 곡 없긴 하지만 혹시라도 불러 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여러분 입만에 맞춰 드리려고. 아니 오라버니요? 아 그거 불러 드릴까요? 아, 그래 알았어요. 그럼 내가 최대한 귀엽게 그거 해드릴게요. 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오라버니 다 아시죠? 금잔디 오라버니. 오라버니 불러준다는데 오라버니들 장인들이 개똥 얘기나 하고 나는 쳐다도 안 보고 있네. 아무튼 그러면 오라버니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알 챔피언. 정말 그대
다 언니들밖에 없는. 그래도 어찌됐든 이렇게 와서 앉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윤경 언니네 팬클럽? 아, 그래요? 아, 맞아요? 아, 아니에요? 몰라요? 아무튼 감사하고요. 이렇게, 아, 아저씨는 또 오셨네요. 너무 이상해 남아가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저분? 애국가 사랑하시는 분. 반갑습니다. 어제 오신다고 했는데 오셨네요. 네, 이따가 원하시는 분이 나올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할 때도 즐겁게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라분이도 하고 했고, 이제 요번에는 그렇게 합시다. 여기 분들 보니까 무지하게 바쁘네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 보통은 노래 다 듣고 가거든요, 가도. 근데 노래 부르는 도중에 간 돈이 이 동네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드럽게 못했나, 아무튼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둘 중에 하나긴 한데, 엄마들 급한 일 없으면 이쪽으로 오시오. 잘해드릴게. 그리고 죄송한데요, 나 장구 갖다만 주세요. 그게 뭐지, 내가 시키려고 시키는 게 아니고 거기 서 있으면 우리 선배님 죄예요. 선배님이 품마님이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안 하고 싶으면요, 어디 누가 숨어 있으면 돼요. 안 보이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3개월 됐어요? 아, 괜찮아요. 나 이제 3주 됐어요. 선배님한테. 진짜예요. 제가, 여기는 얘기하지 말고, 엄마 진짜 내가 각설이 한 지 이제 3주밖에 안 됐어. 집에서 연습한다고 2주, 여기 나와서 지금 1주째 이러고 있어. 연습한다고. 손이 많이 갔다. 나 혼자 하는데 3명씩이나 나와갖고 세팅을 해줬어. 다 같이 할 일 없으시면 박수라도 쳐주시고, 네, 같이 호응도 좀 해주시고. 그래, 여기 또 어린 각설이가 기죽지가 않아요. 네, 맞죠? 네, 호응도 잘해줘야지. 기죽으면 더 못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귀만 슬퍼지거든요. 자, 그러면 메들리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으면 내가 음악하면 다 같이 큐 한 번만 해주세요. 그거 다 알죠? 대학 이상은 나온 것 같은데, 대학 못 나왔으면 그냥 뭐 알아서 뭐 음악 하면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 다 같이 묘지! 역시 대학 이상 나왔네. 가자! 지금
저 토릴라게 살 거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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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들밖에 없네요. 우리 뒤에 오라버니 두 분은 시원찮아요? 아, 박수 쳤어요? 어머, 감사합니다. 아이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왜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줄 때는 열심히 사는 게 보답이에요. 맞죠?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 게. 그냥 인내있고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엄마, 이거 제 줘서 뭐 하나 더 하긴 해야 돼. 이템이 뭐 하긴 해야 되거든요. 아, 커피 값이에요. 나 커피 안 줬는데. 그래갖고 이렇게 합시다. 새로운 손님이 있으니까 다른 거 말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솔직히 저 죽일놈이 여 하나씩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 여기 두 분하고 언니는 코피 났어요. 왜요? 아, 심하게 운동해서요? 여자 두 분이서 뭔 운동을 했을까? 아, 거래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고 그런 관계세요? 두 분만 오셨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자 둘이 왔어요. 아, 그러면 혹시 언니, 내가 부킹시켜드릴까? 부킹시켜. 아,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괜찮아. 언니가 그냥 다 뽀라먹고 던지면 돼요. 아, 그래요? 아, 또 변태인가봐. 또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 또 한 명 더 생겨. 내가 남자 소개시켜준다니까 싫대요. 아니면 언니 있어봐봐. 내가 소개시켜준 사람 어떤지 봐봐. 오빠 일로 와봐요. 이 아저씨 어때요? 네? 안 좋아요? 왜요? 아직 촉각이야. 가슴이 오히려 다 빼버려. 아, 같이 만지면 되죠. 아, 오빠 뺀지 먹었어. 아니면 어디 가서 여기 이 오빠는 어때요? 아, 여기 뭐예요? 아, 언니 입맛이 너무 까다롭대요. 어, 알고 있어. 아니면 저 뒤에 오빠 어때요? 아, 괜찮아요? 아, 거래처가 저기구나. 어쩐지 이렇게 뚝 떨어져 앉아있더라 했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새로운 손님들이 있고 하니까 혹시라도 옆 필요하시면 얘기해주세요. 우리 어머니는 다리가 편하겠어요? 아니, 괜찮아. 올려놓으세요. 손님이 없으니까 괜찮아. 다리 아파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올려놓으세요. 대신 엿 하나만 사줘. 엿 하나씩만 돌릴 테니까 엿 하나씩만 사주세요. 열심히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죽일 놈이 엿 하나 팔라고 저를 주세요, 바구니. 엿은 하나에 3,000원, 두 개에 5,000원이니까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엿 드시고 싶으면 하나씩만 사주시고 가세요. 우마 하나만 주시고. 어, 필요하신 분 있어요? 오빠들은 안 필요해? 드릴까요? 사줄까? 그래, 그러면 말기게 하지 말고 제가 혼자서 북으로 한번 인사드릴게요. 북은 솔직히 장국보다 배운 지 얼마 안 돼갖고 잘 못 칩니다. 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항상
그건 그 품바들이 뭘 잘하는 게 있겠어. 가수도 아니고 그저 사물놀이 하는 사람도 아닌데 항상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면서 노력하는 모습이 이쁘니까 사람들이 아껴주고 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 모습에 그냥 이뻐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비교하지 말고. 자, 음악 준비됐어요? 어? 아니 처음에 음악 틀고 하다가 앵콜 나오면 음악 없이 한다고. 보기에는 뭐 은하철도 999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 속도 좀만 땡겨갖고 그런 거 해보세요. 어차피 동심의 세계로 한번 빠져볼 겸 우리 은하철도 999 알죠? 그거는 땅에서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저 하늘에서 돌아다니는 철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은하철도 999 우와, 언니는 나랑 상태가 똑같네. 수준이 그냥 아, 어쩐지 세 명이 딱 내 과더라고. 그래갖고 그걸 한번 할 테니까 급한 일 없으면 한 번씩 구경하시고 가세요. 자, 음악 준비됐어요? 됐습니다. 갑시다. 나도 솔직히 힘들어요. 지금 똥이 막 삐질삐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나도 잘했는데 앵콜이에요? 한번 더 할까요? 한번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북을 한번 더 보여줄까? 아니면 우리 창고로 보여줄까? 역시 아저씨는 똑똑해요. 다른 사람들 그러면 하나만 선택하거든요. 각설이 좀 무지 구경했네. 두 개 다 하는 거만. 그래 좋았어. 그럼 두 개 다 하지 뭐 그까짓 거. 맞죠? 그럼 내 이번에 장구를 치다가 북을 칠게. 그러면 되지 뭐. 오케이. 아이고. 그리고요 솔직히 서 계신 분들 급한 일 없으면 조금만 앉아 두세요.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제가 뭐 팔 거예요. 도망가려면 공연하기 전에 싹 내빼. 그럼 나 안 하게. 우리도 이제 배짱이에요. 왜냐면요 다른 데 가서 진짜 공연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물건 팔게요 하니까 한 명도 안 낳고 싹 내비먹고 내가 거기 앉아 통곡했잖아. 그래갖고 이제 나는 작전을 바꿨어요. 내가 공연을 보여줄 건데 물건을 팔 거다 얘기를 해. 도망가려면 도망가시오. 이제는 이렇게 가요.
안 가실 분은 안 가고 갈 사람은 어떻게 하든 다 가더라고 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대신에 우리는 물건 안 사줘도 뭐라 안 합니다. 자리만 지켜주세요. 항상 하는 얘기죠. 자리만 지켜주고 사람 속에 장사 된다고 자리만 지켜줘도 안 팔려도 뭘 안 해요. 필요 없으면 안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한 번 더 가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현으로 갈까? 아파트로 갈까? 어떤 게 북에 어울리겠어? 신세대 음악으로 할까? 아니면 옛날 구시대 음악으로 할까요? 신세대 음악이 낫겠죠? 막 김건모의 아파트 막 잘못된 만남 이런 게 낫지 않을까? 그래, 그럼 잘못된 만남을 하자. 어쩐지 언니들은 딱 내 스타일인데 언니랑 나랑은 이 생에는 만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 잘못된 만남 다음 생에 기약을 합시다. 다음 생에 만나. 언니 가식으로 하지 마. 그래도 슬프다 하니까 기분은 좋아요. 나도 슬퍼. 근데 슬퍼하지 마. 우리 즐기면서 한 번 더 갑시다. 혹시 없어요? 더 줄 사람? 줄 김에 한 번에 주라. 괜찮죠? 이제 나도 쉬려고. 그 대신 내가 아까 뭐 판다 했죠? 안 가신 분들 다 사주실 분들 같아. 그러니까 선전만 들고 가세요. 가더라도 지금 도망가지 말고 지금 가는 사람 치사한 사람이야. 내가 고사 지낼 거야. 그래, 허리 보호 내줘. 아, 그래요. 내일 모레 꼭 와요. 나한테 사야 돼. 내 언니 때문에 그거 파스 부를 거야. 오라고. 알았죠? 내 언니 얼굴 기억하고 있어. 언니가 안 오면 내가 집까지 쫓아갈 거야. 아직 언니 그 집에 살지? 그 집에 살지. 안 오기만 해봐. 내가 쫓아가고 똥침 나버릴 거야. 그러니까 꼭 와야 돼. 다리 밑에 그지. 다리 밑에 그지. 그래요. 노래하고 합니다. 언니가 마음 드는 거 거기서 하나 신하는 거 해드릴게요. 그래. 하트라트 여러분 사랑 많이 받으시고 사랑 많이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은 항상 나눠 가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반에 계신 분들도 매출에 신경 많이 써주세요. 뜨뜨뜨뜨한 나에게만 사랑을 주세요. 뜨뜨.
목소리 신세대 품바 지금까지 다홍이었습니다. 잘 하지는 못해서도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이제 2부 공연에는 한 곡 더 해야 된다고 꼭 시킨다면은 화장실 가더라고. 앵콜 하지 마요. 난 땜빵이잖아 지금부터. 알았어요. 뭐 한번 하라고 해야지 내가 뭔 힘이 있겠죠. 그러면은 또 무슨 노래 하고 할까? 에? 혹시 언니랑 언니들이 싸워 그러면. 왜냐면 신나는 걸 해서 불렀어. 오케이. 그럼 우리 다 같이 학창 시절 나가고 트위스트 한번 쳐봅시다. 가자. 하시는 분들 나는 원래 좀 솔직하고 담백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출 줄 몰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세대 품바 다홍이었습니다. 어디 다른 곳에서 보더라도 혹시 지나가다가 보더라도 안척해주시고 커피 한잔 드시고 마시면서 우리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여기서 좋은 기억 많이 만들고 다음에는 우리 윤갱이 품바를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다홍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